이번 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가 합의문에 담았던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졌고 서로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기간제 파견 근로자법 같은 노동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전날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어 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국회를 찾아와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야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5법이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를 더욱 양산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대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재 2년에서 추가해서 배로 연장하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 안정이라는 어불성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회의 도중에 정의와 국회의장이 오는 15일로 처리 기일을 늦추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은 거부했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5일 본회의 날짜만 잡혔을 뿐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좁혀질 기미가 없습니다. 내년 2월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두달 전이라 의원들이 선거판에 몰두할 게 뻔해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타협하려지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면에서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17,300건으로 17대보다 두 배가 넘지만 법안 처리 비율은 50%에서 36%로 뚝 떨어졌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 활동 성적이 매겨지다 보니 내용은 뒷전인 채 법안 숫자 채우기만 경쟁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법안은 심사조차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갈등을 설명해 드렸는데 한 주 사이 상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표는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최후 통첩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맞서는 당내 비주류의 탈당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탈당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냐 나냐 끝장 보자 대결하자.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분이 갈수록 심해지자 수도권 의원 40여 명은 더는 안 되겠다며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 비상 지도부를 꾸리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안전 대표가 요구한 혁신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혁신안에 따라 불법 정치 자금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친노 측근 3인방의 총선 불출마도 확인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안전 대표는 칩거를 깨고 일요일인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당내에서 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가위클리였습니다.